김현정의 외신 브리핑. 자,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약 65km 떨어진 딸 화산이 갑작스럽게 폭발을 해서 오후 7시 30분쯤에는 15km나 되는 화산재 기둥과 수증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 폭발 이후에는 지진이 세 차례나 발생했고 오후까지 분화가 이어졌는데요. 이 현지 당국은 이 딸 화산 섬을 영구 위험 지대로 선포해서 화산 부근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이 반경 14km 이내에 있는 주민과 관광객 8천여 명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딸 화산이 좀 독특한 게요. 호수 한가운데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이 필리핀 화산 지진 연구소는 딸 화산은 매우 작은 화산이지만 화산 안에 화산이 있는 형태라서 매우 특이하고 위험하다면서 이 경보를 위험한 수준의 폭발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4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최고 단계는 5단계입니다. 네. 13일 또 화산재 등의 영향으로 마닐라 공항 운영이 중단이 됐고요. 증권시장도 휴장을 했습니다. 이 관공서와 학교들도 폐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닐라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실내에서 머물고 바깥 출입을 할 때는 마스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필리핀 화산 폭발 소식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에 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에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된 걸로 드러났고 이것 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네,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란의 실수에 의한 격추라고 공식 발표를 하자 이란 측에서는 심리전이다 이렇게 시부를 하면서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날까지도 보고서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음 날인 11일 이란 군 합동참모본부는 사고기는 미국의 모험주의가 일으킨 위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지역 상공을 통과하다 이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격추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대 대공사령관도 새로 추가된 대공방어 시스템에서 여객기를 격추하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트위터에 이란은 참혹한 실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참극이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또 57명의 자국민 숨진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11명이 숨진 우크라이나의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고 진상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 알자지라는 국제적인 감시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숨기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란 측에서 뭐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측에서 그 정보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그래도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여서 더 이상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참사 발생 후 사건 현장을 훼손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이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국제 규범에 따르면 무기를 사용한 민간 항공기 공격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제항공과 희생자 측은 이란 측에 관련자 처벌과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얼마 전까지는 그 솔레이마니 사망 사건 이후로는 반미 구호가 정말 난무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국민들이 이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대역전극이 벌어진 건데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실수를 인정을 하니까 오후에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수백 명이 테헤란에 위치한 아미르 카비르 공과대학 앞 도로를 점거하고 쓸모없는 관리들 물러가라, 거짓말쟁이에게 죽음을, 부끄러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테헤란 외에도 시라즈, 이스파
등에서도 대학생 수천 명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이란 내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규탄하는 구호도 지금 나왔는데 이게 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는 정말 말 그대로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말들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는 추모 집회로 시작을 했지만 이 반정부 시위로 점차 번져가자 경찰은 결국 집회 해산을 위해서 체류탄까지 사용을 했지만 시위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네. 이 다음 날인 12일에도 이란 학생 수백 명은 테헤란의 샤히드 베헤시티 대학에 모여서 여객기 격추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적이 미국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면서 이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을 가장 반기는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 쪽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현지 시각으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영어와 이란어로 우리는 당신들의 시위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들의 용기에 고무돼 있다면서 시위대를 격려하는 글을 올렸고요. 12일에도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면서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 하고 경고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네. 한편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이란 핵합의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이 나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중동의 안정을 위해 이란과 협의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란도 핵합의에 어긋나는 모든 조처를 되돌리고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란 내부에서조차 이제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대미 강경파의 입지는 당연히 점점 좁아질 거고요. 그렇죠. 건 대아파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릴 텐데 미국도 지금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란 정부 측에 대한 비판이라고 사실 표현을 했지만 이란 정부 내에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제 대미 강경파와 대화 온건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비판을 당하고 있는 쪽은 강경파 쪽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라든지 자리프 외무장관은 온건 대화파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들한테 힘이 실 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현지 시각으로 10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솔레이마니가 전장에서 없어지면서 이란인들과 마주앉아 협상을 벌일 기회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란인들은 미국의 최대의 압박 정책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 자신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미 강경파의 선두에 서 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으로 인해 기존의 강경책으로는 더 이상 미국이 가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12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이 보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일련의 조치들, 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에 관해 전제 조건 없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아라비아 반도의 오만 소식인데요. 오만 국왕이 별세를 하면서 사촌 동생이 계승자로 지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만 국왕의 별세로 인해서 오만이라는 나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네. 나라가 사실은 그동안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야 하지만 그동안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네. 자, 1970년에 아버지인 사이드 빈 타이무르 국왕의 무능과 쇄국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아들인 이 오만 국왕 지금 타계한 그 국왕이 무혈 쿠데타로 술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오만을 통치해 왔는데요. 카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국왕 지난 10일 별세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결장암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네. 이 카부스 국왕이 어떤 분이냐. 노예제 폐지를 비롯해서 근대적 개혁을 단행을 한 사람이고요. 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국내 기반 시설과 군에 투자하면서 국민들에게 르네상스 군주로 불리면서 추앙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만 근대화의 아버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외동아들인데다가 이혼 후 독신으로 지냈던 탓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없었는데 뭐 공식적으로 지명하진 않았지만 1997년 인터뷰에서 후계자 이름을 담은 봉투를 봉인해 놨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오만 최고 군사위원회가 11일 이 신임 술탄 선정을 위한 왕족 회의를 소집해서 이 카부스 국왕이 그때 써놓은 그 서한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사촌 동생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문화유적부 장관이 지명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이분을 차기 수탄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신임 수탄인 하이삼은 즉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다른 국가 국민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국제 협력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카부스 전 국왕의 통치를 이어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네. 앞서 이 이야기 처음 언급할 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오만이 우리나라한테 익숙한 나라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일단 오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요. 그 몇 년째 지금 내전 벌어지고 있는 예멘의 바로 옆에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에서는 유독 안정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슬람 국가 이긴 하지만 순이나 시아파가 아니라 약간 토착 성향이 강한 이바디파라고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온건하고 종교적 관용성도 높아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사원들도 지어져 있고요. 이건 이슬람 국가에서 사실 그러니까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테러라든지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 국가입니다. 특히 카부스 국왕은 누구의 적도 아닌 모두의 친구라는 기조의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영내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낸 나라기도 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의 카타르 당교 사태 때나 예멘 내전 등에서도 어느 국가와도 척을 지지 않으면서 기꺼이 중재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고 또 고립된 카타르에게 수출도 하는 등 실리적인 면도 놓치지 않은 국가입니다. 네. 이 때문에 오만은 중동의 스위스, 이 카부스 국왕은 중동의 비둘기라는 애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카부스 국왕의 죽음에 대해 어떤 진영을 막론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의 친구,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인물이다. 또 이란은 큰 손실이다. 이렇게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을 계기로 오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만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가장 큰 수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아, 네. 네. 그 부분도 오늘을 계기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이지만 내용은 늘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뭐 여전히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라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 계속 주장하고 있죠. 네. 자, 이번에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사전 녹화를 거쳐서 어제 오전에 방영된 NHK의 일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한일 관계의 기초인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의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이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그러면서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는 만큼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확실히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지난 연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본인은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을 테니까 한국 측에서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우리 측의 변화만을 요구를 한 거죠. 네. 이 한편 자민당 총재 사연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헌법 개정은 나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싶다는 생각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개헌 의지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